오늘은 생방송 첫 생방송인 것 같은데요. 리셋입니다. 오늘 의상은 말이죠, 저희 쇼케이스 때 보여드렸던 의상에서 살짝 이제 컬러 체인지와 소재 체인지가 좀 들어갔는데 좀 더 이제 팔랑팔랑하고 스포티한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편해요. 일단 다리가 잘 벌려집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What we said 내 인보들을 따라 사랑해라며 고소져. Yeah. 고정할 거야 너? 나 뭔 것 같아요? 자모.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토끼가 먹는 거예요. 토끼가 먹는 거. 뭐? 토끼풀? 당근? 마, 당근이라고요? 아, 그거 소리 아니었어요? 당근. 토끼가 내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아니. 토끼 얘기할 때는 깡총깡총이라고 그래. 그래요? 그 뛰는 느낌을 깡총깡총. 지금까지 토끼는 소리 안 내는 소리인 줄 알았었어. 아, 당근. 토끼가 먹는 거 당근.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그 초록색 위에 있는 어, 긴 거. 아, 그러면 맞아요. 다큐멘터리처럼 찍어 있다. 그거 다큐멘터리 아닌데? 오늘 막내의 모습. 오늘도 여전히 눈이 감긴다. 야, 밥 먹을 사람 나와. 네.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메뉴는 비빔면하고 치킨 텐더 떡꼬치 그리고 라코끼 하나 시켜서 종소랑 나눠 먹게 됐어요. 저번에는 라코끼를 메인으로 시키고 종소랑 비빔면을 나눠 먹었는데 생각보다 짜겠지요? 생각보다 비빔면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면을 이번에 메인으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M 카운트다운의 메리아 맛있는 비빔면. 저도 네. 하이, 내 이름 보세요. 오. 뭐야, 녹화 눌렀네. 좋아요. 미쳤다. 흘려버렸다 소스를. 혼나도 싸다. 죄송합니다. 와, 동전을 여기 빠뜨렸다 형이. 형, 형 큰일 났다 형.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기 이거. 아,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 뭐해 소리야. 자기야 뭐해? 아, 안 돼. 만지지 마세요. 아, 양치 방송. 깨끗하게? 어, 깨끗하게. 그렇지. 아이폰 이상하게 들었어. 폰이 고장 났다. 아, 근데 양키 방송을 며칠 말란 말이야.
엠카이 와 있습니다. 지금 생방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태호 씨? 어. 그치 지웅 씨? 네. 재밌는 거 알고 싶어요? 왼쪽 얼굴은 눈썹도 이쪽 한점 움직일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 너무 못생겼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아예 못해요. 눈썹도 올릴 수도 없고 입술도 따로 놓을 수도 없고 이쪽만 좀 근육이 발달됐나 봐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잘생겼나 봐요. 제 처음 쪽이거든요. 이쪽은 갈 수 있고 이쪽은 못하고 이쪽은 사실 잘 못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긴 돼요. 이쪽 얼굴 근육만 좀 잘 돼 있고 오른쪽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빛나라로 갔어요. 인타기는 인타가 여기 잠깐 와봐. 네 머리에 뭐 있어? 조금 와봐. 앉아봐. 뭐야 이게? 계속 올라오지 마. 있을 수 있을 거. 따단 이게 머리 안에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빼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 살짝 내가 피스고 너가 너랑 같이 뭐 하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뭘 약속하죠? 그냥 하는 건데. 아 뭐야? 누구야 이거? 왜 꼈어요? 끼고 싶었지. 그럼 볼 만져봐도 될까요? 네. 아, 안 돼. 이 밀당하니까 하기 싫어졌어요. 기분 네. 나빠요. 제가 딱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와잉! 오죠.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피스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피스. 약속. 약속. 저랑 이렇게 피스를 해서 다이아몬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우와, 누구야? 잠깐만. 저 인터팬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정서팬 하고 싶어요. 봐주세요. 어, 저 피스입니다. 뭐 아무 말 없어요? 저에게? 이걸 찍어야 되는데. 저 장갑 찾으러 가야 돼요. 아. 우리 막내들은 뭐하지? 안 보이죠? 네, 여러분 카메라를 넘겨받았습니다. 지금은 태호 형의 인이어차와 와이프차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물결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웅씨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오랜만에 기호 스페셜 인터뷰 환영합니다. 박수. 오케이. 오늘 의상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의상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데요. 어 왜요 왜요? 저도 자켓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가 뭐죠? 99. 9야? 9인데. 왜 9지? 한번 짚어봐봐. 아 죄송해요. 왜 99세요? 제가 비둘기가 되고 싶어서. 비둘기랑 99랑 무슨 상관이에요? 비둘기 하면 한국에서 99라고. 아 진짜? 좀 비둘기 닮았어. 음중 화이팅! 2주차 음중 파이팅! 오늘은 쇼 음악 중심 무대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허설을 하러 가야 돼요. 오늘은 좀 이런 좀 얇고 딱 붙는 재질이라서 좀 시원해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 깜짝이야. 아 괜찮아요. 왜? 안녕해줘. 안녕하세요.
안녕 해줘. 안녕. 땡큐. 뭐죠 갑자기? 그냥 찍어보고 싶었어요. 쏘리는 대답을 잘 안 해가지고 정섭이한테 여기서 대답을 잘 해주실. 오늘 옷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오늘 옷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 이 단추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빛나 보이죠? 이 단추가 무대에서도 아주 잘 보일 거예요. 멋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네, 저도 있어요. 반짝반짝 단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섭이만 목걸이 같은 목이 뭐라고 해야 돼요? 종섭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입니다. 짜잔. 지금 사실 그 자켓이 있는데 지금 더워서 못 입었어요. 대기실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원래 D3은인데 오늘 브레이크아웃이에요. 종섭이도 몰랐지. 줄 알았어. 저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저희 앨범을 홍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인타경이랑 세트로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D3은이 브레이크아웃이었잖아요. D3은이 브레이크아웃 만관부 만사부. 오늘 대면 팬사 하잖아요. 아 맞아요. 뭔가 이게 핸드폰 너머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확실히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케이스 같은 거 했을 때도 막 무대 위에 있는데 팬들 밑에도 있잖아. 근데 나 사실 팬들 눈 못 맞았죠. 막 밑에 안 보게 돼. 막상 진짜 얼굴 보니까 진짜 되게 떨리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안 맞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쇼케이스 할 때 주영이 눈에 밑에 봤어. 그런 것 같아. 너랑 태우랑 주영이 잘 보던데 뭐 주영이 막 팬들한테 민트도 하고 난 진짜 쳐다볼 수가 없어. 뒤에 쏘리 지금 자고 있어. 와 조각하네 봐봐. 얼굴 각 좀 봐봐. 하지만 중소비가 더 잘생긴 걸. 네. Say bye. 뭐야? 뭐야 갑자기? 바이 바이 하고 뽀뽀 날려줘. 제발. 내 눈 앞에 있는 갇혀 있어. No, no, no. Now you need to. 누가 원할지 신경 끄고 just go go go. 그럼 나니? 뭐가? 와. 오늘 무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호구마요? 오늘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촬영 안 하고 있는 거 같지? 하고 있잖아. 빨간불 들어있잖아. 멍이야. 근데 왜 이렇게 그 각도로 했어? 어느 각도에서든 잘생겼으니까. 그래.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찍으면 진짜 못생기게 나올까? 위에서 얼굴이 좀 바뀐 거 같아. 일찍대로 좀 더 시크 도도해졌어. 뭐래? 안녕하세요 태욱씨. 오늘은 엔딩 요정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빨 요정과 친하신가요? 이빨 요정이요? 네. 귀여워요? 네. 이빨 요정이 뭐죠? 이빨 요정 몰라? 헐. 이빨 요정을 몰라. 옛날에 막 베개 밑에 이 빠진 거 넣어주면 이빨 요정이 막 갖고 간다는 거. 아 뭐야. 네 황희탁씨. 네. 무슨 잘못을 하셨죠? 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라이브 어떻게 했죠?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오늘 공 없이 한 소감이 어때요? 솔직히 공이 없이 하니까 조금 더 편합니다. 가자! 이빨 요정! 슈에게 친구 똥키! 뜨든 뜨든. 이거 뭔지 알아?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 아저씨 그...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뮤비 현장이에요. 이거 내 눈앞에 있는 여자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넌
No. 그 다음에 여기 벽들이 막 깨져야 돼. 내 눈에 또 No.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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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어, 아, 안 가요? 아, 이 강아지를 보세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저는 이거예요. 뭐죠, 이거? 멋져서. 증명 햄토리. 햄토리. 귀여워. 소리는 뭐죠? 소리 한번 봐주세요. 소리는 감자튀김. 오, 소리 지금, 오, 너무 멋있는데? 지금 느낌인데? 소라 말 걸지만 한 번만 해줘. Be quiet. 어, 영어가 되나 봐요. 와. SBS 인기가요. 인기가요. 박수. 지금 몇 시죠? 와, 그냥 몸을 던져버리네. 그 우리? 네. 오늘 안 찍은 것 같아. 교양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동섭이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울이, 소울이 수고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적 한 번도 없네요. 아, 찍고 있구나. 당연하죠. 왠지. 네. 캐머 없으면 안 하거든요, 인태기가. 맞아, 비즈니스예요. 오늘 소울이 프레셔에 멋있었어요. 넘어진 줄 알았는데. 그거는 넘어진 연기예요. 어, 넘어진 연기. 오케이. 진짜 넘어진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더 멋있는 프리스타일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무슨 말 시킬 것 같죠? 안 시킬 거예요. 해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기가요 끝! 오늘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또 한 주를 지나가는데. 오늘 일요일이요? 어. 그치, 시간이 너무 빠르지. 벌써 일요일. 어저께가 월요일 같았어. 아, 일요일이요? 이제 내일부터 저희 3주차 활동입니다, 벌써. 어머, 말도 안 돼. 진짜 뭐 했다고. 이 애정 표현 뭐야, 갑자기? 오늘도 인기가요 성황을 이제 잘 했네요. 재밌었어요, 오늘. 오늘 좀 여유를 최대한 부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성공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2주차 활동이 마무리됐고요. 3주차로 이제 달려갑니다. 안녕.